그럼 내가 스틸 할 거다. 오케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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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 앤 그로우 가장 약한 물고기 중에 약한 놈으로 해보겠습니다. 약간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암튼 금붕어 종류인 것 같은데 얘는 뭐 그냥 어디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역경을 이겨내왔잖아요. 이 금붕어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모 꼭 크고 말 거야. 자, 시작하실게요. 니모. 와, 정말 작다. 이 생태계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약해요, 제일. 아마도 이런 거나 먹고 살아야 될지? 데미지 0.8. 자, 니모는, 아, 불가사리 마저도 세 번씩이나 때려야 되고, 아이고, 클 수 있을까? 개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개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언제나 꿀 경험치를 줬던 개 사냥. 개 사냥할 수 있을까? 개랑 싸워서 죽는 거 아니야? 오! 디자비였어, 디자비. 어! 야,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1.8씩 들어와. 죽는 거 아니야? 최대한 열심히 물고는 있는데, 딱히 뭐 스킬도 없고, 얘는. 아, 진짜 약하긴 약하네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전략이 있죠.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먹는 거예요. 자, 스피드는 빠른 거 한번 볼게요. 스피드는 봐줄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어. 문어는 공격 안 하니까 문어 보고 볼게요. 설마 문어한테도 당하는 거 아니겠지? 아, 문어는 다행히 순해서 저를 공격하진 않네. 이렇게 되면 뭐 종일 문어나 먹고 해파리나 먹고 불가사리나 먹고 뭐 그래야 되겠는데? 이것도 하루 종일 씹어야 돼. 데미지 0.8. 아, 아름다운 수치. 세워라, 내워라, 씻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기를 야, 근데 한 조각에 레벨 3까지 올라버렸어. 와, 랩업은 빠르네. 위장이 작은 대신에 랩업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말미잘도 두 번씩이나 씹어야 되고요. 그래도 레벨 4야.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레벨 4 됐어. 자, 이렇게 되면 남들이, 물고기들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를 먹어서도 충분히 레벨업이 빠를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맞다면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큰 놈들 뒤를 하이에나처럼 배회하다가, 남은 살코기 먹는 그런 전략으로 가볼게요. 저기, 좋았어. 저기 살코기들 많네. 빨리 주워먹었는데 레벨 6. 얘는 스피드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망가겠습니다. 물고기 주워먹고 도망가기. 이 전략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포식자들이 많지만 주위를 또 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다. 저기도 뜯어먹고 난리 났네. 자, 고대어인데 고대어가 진짜 좀 무섭긴 하지만 이렇게 먹다 남은 찌끄러기 나오면, 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긴장되는 순간인데. 가버리나? 가버려. 갔어? 간 거야? 개이득! 핵이득! 핵이득! 고대어가, 와, 먹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설마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지? 자, 오케이! 레벨 6인데 한 조각 더 먹으면 레벨 8! 제일 중요한 게 이 물고기는 주의를 경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죽지 않고 남들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로.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꺼져! 나 맛없어! 나 물고기 먹어서 뭐하게. 금붕어라고. 금붕어는 식용으로도 못 쓰는데. 먹다 남은 고기 덩어리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기 싸우고 있다. 큰 놈들이랑 작은 놈이랑 저렇게 싸울 때 가야 되겠어요. 길을 모아놨다가 스피드 모아놨다가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자마자 달려가지고 고기만 먹고 튀는 거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항상 주의를 경계하게 시야 확보하고 씹어! 삼켜! 못 삼켰어. 그 조각이 너무 컸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미안해. 안 훔쳐 먹을게. 라고 하고 바로 돌아서서 또 훔쳐 먹으러 가야죠. 고기 조각 저기 있다. 고기 조각. 다 먹어버렸네. 안돼, 여기 포식자들이 너무 많아. 피해. 와, 여기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나 스피드는 빠르니까 부스트 한 번씩 써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야야, 나한테 온다. 오는 거 아니지? 겨우 따돌렸어. 부스터! 발진! 자, 피했어요. 따돌렸다. 자, 고대어. 고대어를 쫓아가지. 쫓아갔다가 먹이. 저기다! 자, 한 번만 더 물어. 그럼 내가 스틸 할 거다. 오케이! 스틸! 오케이!
레벨 9까지 올렸어요. 자, 여기도 스틸. 스틸각. 자, 한 번만 물어요. 아, 위험한데 너무? 자, 스틸! 오케이, 스틸 성공. 자, 한 번만 더. 자, 적절한 타이밍에 물어야, 먹어야 돼. 마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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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오진 않지? 와, 개이득이다. 레벨 11이에요, 벌써. 자, 이런 식으로. 거지같이 먹고 살아야 되나? 자, 일단 일정 레벨 이상 올릴 때까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는 피하자. 여기 너무 부시자들 많다. 자, 기모아, 기모아. 자, 부스터는 항상 모아둬야 돼요. 왜냐면 저는 항상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부스터는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고요. 서로 먹고 먹히는 가운데 저는 찌끄러기만 처리하는 바다의 총소부 역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키우면 개 정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싸우자! 개야! 나도 강력해졌다고! 야! 오우, 데미지 4나 들어가네. 이러면 싸울만 하죠. 좋았어. 야, 뭐야 동족, 이러지마. 서로 지금 벼룩에 간을 내먹으라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스틸하지 마라. 좋았어. 개 정도는 사냥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개로 레벨을 약간씩이나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각도 제법 큰 거 줬어. 오! 레벨 12! 한 방에 레벨 12이에요. 오, 좋은데? 자, 당분간 개를 좀 먹고 키워도 되겠어. 레벨 10인데 조금만 더 오르면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하자. 조금만 더. 자, 데미지 50 박히네. 이 정도면 사냥할 만하지. 야, 니모로 살아가기란 너무 힘들어. 자, 레벨 14입니다. 레벨은 빨리 올라서 좋네. 자, 같은 동족인데 크기 차이 봐요. 아유, 얘는 좀 힘들겠다 살기. 개로 한 레벨 20까지는 그냥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와, 근데 금붕어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참 힘들었다. 도망다니고 주워먹고 그래도 결국 레벨 15까지 왔네요. 자, 개를 저걸 또 먹고 싶은데 아, 저 아구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자, 이쪽 좀 큼지막한 개 먹자. 이리 와. 요 두 마리 잡아먹으면 많이 배부를 것 같아요. 저 아구다, 아구. 조심해요, 항상 조심해요. 저는 금붕어라는 사실을, 저의 출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먹혀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힘들게 레벨 올려도 저런 놈들하고 싸우면 한순간입니다. 자, 천천히 먹어주시고. 지금 레벨 17이야. 잔챙이들은 그냥 삼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연습 좀 해보고 말미자를 그냥 삼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오, 좋았어. 말미자를 삼킬 수 있어. 이러면 아주 작은 열대어는 그냥 먹을 수도 있단 말인데. 지금 봐, 체력이 115나 되고요. 나도 더 이상 바보 금붕어는 아니야. 이 정도면 살만해. 아이고, 이런 거 그냥 먹잖아. 아, 개 정도만 그냥 삼킬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오, 그냥 삼킬 수 있다. 좋았어. 그렇다면 나도, 아, 얘는 좀 큰 개네. 큰 개 좀 먹을게요. 큰 개는 경험치 많이 주니까. 와, 데미지 9. 와, 이 정도면 만만하게 볼 금붕어는 아니에요. 이제 저도 많이 컸어요. 이런 열대어 같은 거 먹어도 되겠어. 안 되네. 열대 아직 못 삼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크도록 합시다. 또 무리하다가 괜히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금붕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게 좀 컸다고 자만심에 빠져서 막 까불다가 죽는다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죽어. 자, 여기 열대어들이 또 바글바글 하기 시작하죠. 다 먹어줍시다. 오케이. 야하하하. 야, 조금만 더 크면 열대어 그냥 삼키겠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내 금붕어도 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25의 니모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커졌죠. 와, 이제 뭐 나름 물고기 같네 좀. 자신 있습니다. 이제 뭐 심해 쪽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먹어주고 열대어 무리들 좀 노릴까? 오우야, 엄청 크네. 피라미들이 왜 저래 커졌냐. 자, 이런 것들 잔챙이들 일단 다 마시겠습니다. 흡수대? 흡수각? 아, 얘는 너무 크네. 아, 피라냐들 엄청 커졌어. 피라냐들이 왜 이렇게 커졌지? 피라냐들이 집단 행동을 하니까 자기들 건들 애들이 없으니까 저렇게 커졌나봐요. 아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안되겠다. 아, 잘못 건드렸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 I'm sorry. 이길 수 있을까? 아구 이긴다. 야, 금붕어가 지금 아구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와, 이 정도면 성공했어. 개천에서 용 났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남김없이 먹어줘야 돼. 아까워. 이거 다 어디서 구한다고 이런 거. 예전에 없어서 못 먹었어요. 어? 고대어가 몰리고 있네. 자, 옆에서 구경하다가 핵이득치. 어우야, 무서워. 피라냐, 너 엄청 커.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자, 저기. 이제 레벨들이, 컴퓨터 레벨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 핵이득. 저거 먹자. 먹자, 먹자. 아, 못 먹었어. 어, 이 아군은 너무 크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금붕어 도망가. 아무리 레벨 28이지만, 오, 저기 아군 너무 크다. 자, 기모 왔다가,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요. 쫓아오나? 한 번 더. 계속 쫓아오는데? 자, 기모 왔다가, 한 번 도망가, 도망, 도망! 자, 기모 오고 있습니다. 기모 왔다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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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와, 겨우 따돌렸다, 진짜. 진짜 겨우 따돌렸다. 와, 저 피라냐 진짜 큰데? 쟤는 뭐, 메갈로돈도 그냥 씹어 먹겠다. 와, 여기는 뭐 생태계가 무너진 곳이에요. 고대어가 피라냐가 뭐 고대어를 다 씹어 먹고 다니고.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혼돈해. 거리 가늠이 안 돼. 열대어, 열대어 마시자. 열대어 마시는 게 나 같은 온순한 고기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 오, 고대어다. 고대어 피하자. 엄청 큰 고대어예요. 그냥 고대어도 아니고. 자, 열대어. 열대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갑시다. 레벨 30인데도 별로 센 편에 속하지 않아요, 지금. 아, 내가 빨리 커져야 저런 애들하고 좀 싸울만 한데. 여기 혼자 있는 애 공격. 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와, 얘 데미지 30, 20 줘? 나에게? 야,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위기다. 위기입니다. 위기. 어떡하지? 뒤로 가면서 침착하게 울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 체력 200. 아, 체력은 200대. 아직 이길 수 있어. 야, 얘를 떨고 놓지는 못하겠는데. 오케이, 됐다. 어, 다행이다. 자,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고 레벨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얘들은 집단 습성이 있어서 진짜 위험하네. 함부로 덤볐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겠어요. 저런 피라냐 봐. 와, 진짜 커. 와, 어, 저 피라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네. 와, 진짜 바다의 핵깡패다. 핵깡패. 제가 예전에 몸집이 작았을 때는 그나마 스피드라도 빨랐는데 이제 그것도 없습니다. 별로 빠르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고 그닥 세지도 않고 같은 급 크기에 피라냐 이런 애들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금붕어기 때문에. 출신이 금붕어요. 니모. 자, 레벨은 48인데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 저기 피라냐들도 같이 레벨이 올라가니까. 와, 얘들 봐. 미쳤어. 저 쟤들 봐. 안되겠다. 도망가. 고대요. 잠깐만, 고대가 앞에 눈에 보였는데 너무 작아 보여서. 와, 고대어 잡을 수 있네요. 고대어 정도는 사냥하면서 다니겠습니다. 레벨이 많이 오르지 않는 기본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기본 애들이 아니고 다 레벨이 높아버리니까. 잠깐만, 피라냐 다 삼키자 그냥. 오, 다 마셨어, 다 마셨어. 자, 피라냐 그냥 마시고 마실게요. 어, 야, 비켜. 마신다. 입으로 들어와. 와, 진짜 크다. 이제 몸이 엄청 둔해졌어요. 레벨 62인데 너무 둔해졌어, 움직이는 게. 뒤뚱, 뒤뚱, 완전 뒤뚱, 뒤뚱. 전범 물고기. 내가 진짜 빨리 클 수 있으면 피라냐랑도 붙어볼만 할 텐데. 아, 그 정도까지 스피드로 잘하고 있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미안해. 미안해. 아, 물렸다. 아, 젠장. 아, 젠장. 하.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피라냐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재바른 놈들이, 그 집단 습성을 가진 놈들이 저렇게 근치까지 커졌으니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게 조심하자 했는데 피라냐에게 걸려버렸네. 우리 작은 니모로 제법 많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한 물고기지만 잘 사냥 루트만 잘, 조심! 사냥 루트만 잘 쫓으면 클 수 있다는 거 보셨죠? 자, 오늘도 야생의 세계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번은 어떤 물고기를 도전해볼까요? 댓글로 보고 싶은 물고기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자, 얘들아, 그래.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말고. 야, 엄마! 엄마 물린다. 나랑 처리해. 뭐야?